당신이 버린 집. 너희들 목숨에 앞으로 급살이 오고 사고살이 오고 자살고운이 오고 다살고운이 온다라는 얘기야. 1월 중순부터 새끼손가락이 양쪽이 아프더니 지금은 손가락이 다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가 좀 괜찮으면 오늘 또 다른 날은 여기가 아프고 또 여기가 아프고 또 뭐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아픈 증상이 막 돌아다니니까 아 이제 이게 뭐 신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 내 이제 입에서 그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아, 비정상처럼 보이는 거죠. 그 다들 보면은 왜 그 뭐 연 10년 운세 보러 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뭐 다니던 곳 중에 한 10군데라고 치면 한 뭐 6군데, 5군데 뭐 이 정도는 가야 된다, 안 가도 된다. 뭐 반반 항상 반반이었던 것 같아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막상 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몇 년 전만 해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 때가 있나 보죠. 그러더니 올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작년부터 약간 힘들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돈도 치고 몸도 치고 이러니까 이제 멘붕이 와버려가지고 정말 제가 이제 나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은 뭐라고 해야 되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뭐 조상을 뭐 닦아줘야 된다, 뭐 조상에 감겨 있다, 뭐 이런 얘기 더 이상 듣지 않게 만약에 내가 안 가도 되면 뭐 조상님들 뭐 그 천도제나 뭐나 이런 걸 해서 또 보내드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오늘 이 집에 영적 예찰을 하러 들어왔을 때는 총체적 난국이라 총체적으로 조상들이 가리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집이 됐든 본인의 친정이 됐든 그 다음 집이 됐든 왜 부모자라는 사람이 부모님 돌아가셨어? 엄마는 있어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 근데 부모자라고 여혼신이 하나 앞을 섰고 또 부친열의 아버지? 아버지는 20년 정도 그다 엄마라고 하나가 또 들어오는데 엄마는 아직 안 죽었을 텐데 살아 계실 텐데 모르겠다. 그 나중에 네. 영적으로 해보면 알겠지. 엄마자라고 이름을 짓고 들어오는 영가가 하나 있고 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아파서 돌아가셨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이 가정에는 일단은 본인의 강씨 가정 주력부터 보면 산소 산바람이 벌써 났었다고 산소에 물이 다 차가지고 이 집안의 강씨 가정에 미친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 출세를 못하고 아버지처럼 내정신 넘주고 아니면 병마에 형제 간의 윤기가 이미 다 끊어지고 사촌 간의 대중 간에도 다 끊어지고 없다라는 얘기야. 그 말은 아버지가 살았다면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묘자리에 이미 지금 계속 영산의 호환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네가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통행 기면술이라고 귀신이 여러 군데 이렇게 혈자리가 여러 군데 뚫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출라왕래를 했었던 게 보인단 말이야. 이게 벌써 부모천 신자에서부터 동티동법이 다 났는 거라. 산바람이 났고 산소바람이 묘탈바람이 났기 때문에 조상이 앉을 때 설 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내가 어느 위치에서 앉아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없다는 얘기야. 이 모든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가 키우는 아이들한테 이 외줄에서 들어오는 그 기운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저 1번 남편한테 A 남편한테도 지금 그 살이 다 들어오고 B쪽에도 지금 그 살이 다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너가 그런 살을 가졌으니까 1번 남편을 만나도 못 살게 되고 2번 남편을 만나도 못 살게 되는 거야. 토탈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조상의 벌전, 조상의 살로 내가 있었던 몸인데 저 집에도 조상의 살과 벌이 있었던 집을 만난 거야. 만나다 보니 서로 음과 양의 조화가 맞고 몸을 타다 보니 자식을 낳고 육체적으로 교합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조상들도 다 너한테 넘어오는 격이라. 너가 그 살을 갖고 저 남자를 만났는데 저 남자 집에도 그런 살이 있다 보니까 계속 너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1번이든 2번 남편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이 강씨 가정에서는 원한, 살인, 타살, 자살 이 줄이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잘못된 게 네가 신이 온다 안 온다가 절대 안 온다. 제자도 아니고 첫 번째로는 강씨 가정에 여기는 증조 열애 때 타살 같은 할아버지가 계시고 너 중에 객사고온이 계시고 그 다음에 너가 조부자 너가 할아버지지 너가 할아버지 때 벌써 이 영산에 다 걸려갖고 산소 산바람에 할아버지 때 이게 다 무너져서 아버지도 교육을 못 받았고 짐승같이 자랐고 짐승같은 환경에서 짐승과 같이 살았다. 그러니 너희들을 짐승 취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게 팩트라고. 오늘 왜 네가 그렇게 꽂힐 수밖에 없고 신이란 이름을 가지고 앉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기운을 누가 주는지 너의 마음을 그렇게 공고히 잡고 아프게 해서 그 유혹을 해서 그 물에다 담그려고 하는지 그걸 오늘 판단해야 된다고. 그리고 남은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느 가정을 위해 달라고? 글쎄요. 그래. 독서를 안 하고 싶어도 독서를 할 수밖에 없다. 이 가정 이명당의 팩트는 그겁니다. 신이 버린 집. 해와 달이 뜨는데 너 집에만 햇빛이 안 간다. 내가 이 시료를 위해서 엑소시스트 20년을 넘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신에서 버린 집 구석은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다. 구탈 맛도 안 나고 신에서 버렸다라는 건 너희들 목숨에 앞으로 질병이 생기고 질고가 생기고 급살이 오고 사고살이 오고 자살고온이 오고 타살고온이 온다라는 얘기야. 그 무당들의 말에 본인이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신인가 아닌가, 나는 너희 같은 사람이 신인가 아닌가 묻는다는 것 자체가 엄마야 깝깝시럽다. 너가 앞길이나 잘 닦고 살아라 이 말이다. 그래 새끼들은 줄줄이 낳아져가지고 언제 살맞을지 언제 사고가 날지 저래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애미라는 사람은 노력을 해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이런 명인들을 찾아가서 내 사주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엄마가 투자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공덕 안 들이는데 너희가 말하는 신은 도대체 뭔데?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고 상황도 없는 게 신이가? 엄마가 지금 묻기를 신이에요 아니에요? 내 몸이 너무 아파서 정말 오늘 내가 오기 싫었다. 저 사람들은 다 몰라도 살아온 니는 알고 그 영을 뜨는 나는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근데 내 말은 네가 알아들을 거라고 본다. 왜 네 살아온 게 있으니까. 제가 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됐는지. 뭐 이렇게 힘드니까 가면 다 받아야 된다고 하니 그랬던 거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나. 그거였죠. 제가 그래 그거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강씨 가정 신을 많이 위하던 가정에서 그 줄이 조모 할매 때부터 끊어지고 네가 할아버지 때부터 끊어지고 네가 아버지 때 끊어지고 너 때까지 끊어져서 닦아주는 이는 없고 그러니 네. 어, 공주야 엄마야 네가 지금 억장이 무너지지 네가 그러고 싶어 그런 거 아니지? 네. 그러면 강씨 가정에 어? 네. 공씨 가정 강씨 가정에서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왜? 여기 있는 조상들은 니처럼 다 묶여있다고 나도 묶인 게 아니고 위에도 묶이고 하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조상들이 울지 말라고 자꾸 간다 자꾸 와서 이렇게 기대면 니는 더 힘들고 그러면 너가 이쯤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너를 통해서 나왔던 이 자식들이 다 너와 같은 삶을 사는 거라 네가 이렇게 살아보고도 고통스러운데 그걸 재산이라고 자식들한테 네가 가장 싫어했던 거, 네가 가장 억울했던 거, 네가 가장 힘들고 가장 치가 떨었던 부분들이 애들이 이제는 10년만 되면 너를 향해서 총을 쏘운다고 어 악담하고 네가 엄마한테 한 것처럼 어 한다 차례차례 벌이 있다면 뭐 때문에 네가 이래 억울한 마음 생기고 이런 거에 기를 하게 됐고 이런 사주팔자에 이 가정 저 가정 살지 못하고 가슴 아프게 응어리를 해야 되고 부모한테 형제한테 자식들한테 이렇게 샌드백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는 날이야 차례차례 제차례로 부정영장님들 거들어 한번 가봅시다 야, 네.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어? 내가 누군지 알겠어? 할아버지. 어? 누가 여기다 있냐나? 어? 야! 내가 부친여라. 어? 부친열에 내가 되고 너 왜 도망갔어? 어? 왜 도망갔냐고! 맨날 어? 욕하고 때리고 뭐 씨발 어? 그래서? 그게 뭐 사람 사는 기가 그게 어? 네가 애미년도 용서가 안 되고 니도 용서가 안 되고 네가 애비로 생각했어? 애비로 생각했냐고 그래도 왜 어떻게 해놓고 내 잘해볼라 했는데 아빠 돌아가셨잖아 내가 들어올 때는 그냥 왔나 이름 다르고 성 다른 남자 혼신 어? 내 보고 형님이라고 부른다 내 아무런 피도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누군지 아나? 어 요 누구 신랑 여기서 잘못되는 사람 응. 아버지하고 같이 왔다. 절대로 용서 못하지. 내가 이런 사고가 얼마나 내가 네 키워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네가 이 사고랑 결혼을 해가 저 사고가 이뻐가 내가 술이 한잔 된 영가다 보니 가서 너희 신랑한테 네한테 못할 소리 하게 했고 술 한잔 먹고 억배 소리 하게 했고 힘들게 했고 그래 아버지가 이렇게 칼을 들고 타살같이 칼을 품고 들어오니 네가 누구를 만나도 칼날 같은 인생이고 누구를 만나도 칼로 무 자르듯이 다 잘리는 형국이고 자식들하고도 인연이 잘리고 신랑들하고도 인연이 잘리고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네가 아버지가 이렇게 제일 많이 들었다 어쩌다가 내 딸이 이렇게 오동나무 상사춘에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 집 조상한테 두드려 맞고 이 집 조상한테 두드려 맞고 우리 강씨 조상한테 두드려 맞고 아버지 그런데 억울하다 나도 네 임대 해준 게 없는데 내 이 고에 묶인 이 고도 다 못 풀고 서리서리 가슴이 아프고 너 찾아올 면목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네 강 내 강 풀 잡고 왔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도망갔다고 얘기한 거나 앞에 소리다, 앞에 소리. 그 어린 마음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산다고 얼마나 욕도 보고 네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그래 했겠나. 아버지도 그걸 다 살아보니까 마음과 뜻대로 안 되더라. 이제부터는 어찌됐든 네가 살아남아야 되잖아. 새끼들 어느 정도 키워놨으면 새끼들 때문에도 살지만 네가 건강해야 저 새끼들 키우는 거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래 아버지는 오늘 이렇게라도 풀고 여기서 풀어주신다 하니 그래 내가 가고 나면 마디마디 저리고 아프고 힘없고 속 미식거리고 머리가 띵했던 부분은 조금이라도 아버지가 걷어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고 정신 똑바로 챙기고 살아라. 알았지? 아, 나 이만큼 갈란다. 그래, 네가 나를 기억하겠나? 어? 그래, 여혼신. 이모. 그래, 이모. 내가 자살고 온 내가 되고 예. 청춘 여혼신으로 외가부리의 이모자. 그래, 새파란데? 30, 40대겠다. 나도 남자 때문에 열받아서 남자로 배신하고 돈으로 배신하고 내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처럼 내대로 눈물 짓고 한숨 짓고 그래 자살고 온 내가 되고 춘아 춘아 청춘아 다 못다 사는 게 한이 되고 원이 되고 너희 모자 많이 운다 많이 울고 들어서서 너를 통해서 이 남자 찝쩍 저 남자 찝쩍 내가 못다 풀었던 거 사랑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싶어서 사랑에 목숨 걸게 하고 그래 왜 나도 돈 때문에 말썽과 구설이 났고 그때 당시에 그게 개인지 단임옷인지는 몰라도 그런 거 종류에도 내가 걸려있고 나도 남자가 있었고 그리고 나도 우울증이 있고 나도 많이 힘들었다. 혹시 하나 네 혼자 살 수 없으니 아들 다 키워놓고 너도 딴 남자하고 한번 살아봐라고 괜찮은 남자하고 얘기할 수 있지. 이래가 일반 남자한테는 시집가라면 안 갑니다. 근데 지가 무당인가 나부랭인가 한다면서 좀 법사가 좀 괜찮아 보이지 널름 살림차리가 쌉니다. 좀 갈카준다 하고 산에 데리고 가고 신은 이렇다 하고 좀에 그래 그랬나 하고 이러면 법사 올라타고도 남지. 아 이래가 배우는 갑다 싶어가 아 신에서 인연 지어줬는 갑다 싶어가 그런 무당들이 그런 사람들이 수천 백명이다. 많이 봤다. 그 조상 입장에서는 네가 신한다 하는데 나도 올라가서 영원 불멸의 조상으로 앉아가 보통 다들 보면 신당에 보면 증아버지가 대감이고 증아버지가 글문 장군이고 글문 신장이고 이모나 고모자가 꽃대신이고 말명 대신이고 다 하더만 왜 난 네 신 받는다 해서 그건 나 따라왔다. 너가 아버지 내 들어와가 있고 내 들어와 있고 너가 고모자도 좀 있으면 올 낀데 들어와가 어찌할 끼고 그래 사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언니 신이다 아니다 어쨌기나 간에 나는 너를 통해서 오늘은 풀고 가지만 너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남자 없는 거 물색은 내가 해볼 끼고 그것도 목탁 잘 두드리고 나를 신으로 가는데 우리 조카 딸을 신으로 가는데 좀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덜렁 지 마음에 불을 싹 붙이가 나도 그 신당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지금 네 제자니 아니니 해봐도 지 마음이 심어 이거 똥꼬집이 얼마나 센데 내가 그 향밥에 얻어먹고 촛밥에 얻어먹고 기도밥에 얻어먹어야지. 그래 내 몸 좋아진다 하면 조카 딸이 어떻게 될 값에 나는 모르겠다. 지가 나를 모르고 내가 지를 모르는데 온이 온 줄 알겠나 간이 간 줄 알겠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꽃 대신이라 하고 이래 말명 대신이라 하고 이래 들었었고 이 고모자 오면서 내 그 강씨 가정의 할매, 아이고, 무슨 일이고 선녀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 그 많이 빌어 싸도. 나는 온 동네 댕기면 먹을 거 다 먹고 뭐 잡지랄 할 거 다 하고 기집질 할 거 다 하고 뭐. 그래 너가 할머니가 할배 죽고 급살같이 죽고 타살같이 죽고 나니 어디가 그때 그 시절에도 단골내가 있었을까이가 무다. 그래 너가 할머니한테 밥복해가 그렇고 네가 신기가 있어가 그렇고 서방 자음 묻다고 자식 안 자음 물라면 열심히 빌으라 키가 너가 할머니 그때부터 물 떠놓고 열심히 집에다가 신주단지도 위에 놓고 산에 가서 빌고 바우 보고 빌고 물에 가가 빌고 어 너그만은 그거 너 저거 너가 아버지는 그거 보고 컸다. 그리고 내가 빌어놨던 게 그 공덕이 어째 돼가지고 너그매한테 이런 걸 못 받고 내가 니인데 이런 걸 받다 보노. 이게 어느 날 내가 죽고부터 그 윤기가 다 끊어지면서 빌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 너가 큰어머니가 있고 뭐 너가 고모가 있고 멋이 있다 해도 아무도 빌어주는 사람이 없어. 너가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 내 살았을 때랑은 다르다오. 내가 자식을 이고 여덟이를 놓으면 뭐합니까? 응. 내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니한테 서른 눈물 주고 자꾸 무당집에 가가지고 물어보라고 나 좀 풀어달라고. 내가 어쨌든 신을 두고 빌었으니까 그래 내가 자꾸 보이니까 니 신을 받으라고 신의 벌전, 신의 칠성, 신에서 들어오는 이 산신 칠성을 다 풀으라는 얘긴데 자꾸 어디 가면 니 보고 빌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받아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 할매가 와서 그런 마음을 자꾸 줬다. 근데 이래라도 들어서가 너개비하고 어째라도 네가 풀어준다 칼 고맙고 손님 고맙고 내가 와서 자꾸 빌었던 그게 있어니 니한테 와서 이래 닦으면 가시 손이 되고 자꾸 빌어야 될 것 같고 공덕을 닦아야 될 것 같고 그 마음을 내가 줬다고. 그래서 너한테는 이렇게 와서 계속 눈물 짓게 했고 영산에 걸리고 타살에 걸리고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 이 줄을 다시 한 번 더 닦아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갑시다. 오늘날의 공시과정을 둘러보니 예. 이 공시는 정조 열애 때는 진짜 우리 같은 무당이 났었다. 공시과정에는 정조 때도 할매가 드리고 조모 때도 할매가 드리고 물 떠놓고 엄청나게 많이 빌었다. 그래서 네가 신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병자생이 나는 저 공시 아들 저 아들의 신감 때문에 공시에서 계속 차고 드니까 네가 지금 인연은 없다 해도 계속 이렇게 차고 든다고. 그리고 공시과정을 둘러보니 여기에 엄마가 아빠하고 이별을 할 때 이쪽 저쪽에 누가 집을 고쳤는데 저 공시 그래 공시과정이가 네. 그래 집을 갖다 홀라당 뒤집어 엎은 형국이다. 네. 그래서 이 과정 이명당에 네. 어찌됐든 증축이 됐든 개축이 됐든 네. 동법바람이 제일 많이 불어서 성주가 기울고 가세가 기울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도 단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는다. 다시 한 번 더 이 과정 이 바람을 닦아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가자. 대주 직업이 뭐고? 이 공시에 와공입니다. 와공이 뭔데? 기와 진 기와. 그러니까 자꾸 증축 개축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런 줄이 있으면 이미 살이 뻗쳐서 너희 두 부부가 싸움이 났고 그래서 살림을 못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 자식들도 너희 각자 품에서 키우기가 힘든 상황이 왔다라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증개축 바람 때문에 이 성주가 가와 성주라고 가살 성주라고 기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지붕이 있을 거잖아. 예. 이 기둥이 다 무너지고 성주가 무너지고 기둥이 다 내려앉은 게 아까 탁 하는데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바람이 제일 크게 들어온다. 그래 되면 대주도 지금 자식 때문에 저렇게 된다고 하지만 공씨 아들이 지붕이 없고 기둥이 없어서 쓰러진다면 출세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 말이다. 그래서 그 벌을 엄마가 이런 식으로라도 닦아야 된다 이 말이야. 제자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그래서 증개축 바람을 닦아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가자. 오늘날의 공시과정 강시명당을 둘러보니 예. 너가 아들을 쳐다보면 그렇다. 굉장히 내성적이고 싹싹하고 연상하고 가시나갔다. 그래 공시과정의 모든 주량은 아들이 다 가지고 있다. 거기에 공을 닦았던 증조 할머니 저 아들한테 내려와 있으면서 야야
부모가 니한테 덕이 안 되면 아들아, 손자야, 예감에 출납하고 생각에 출납하고 마음에 출납하고 하다 보니 네가 아들이 깐깐하고 여측 없고 아들이라도 정확하고 내 새끼 명운이 걸려서 명 없을까 봐, 어? 운 없을까 봐 누가 니한테 그러라고 하더노. 나중에 저 아들한테 무슨 할 말이 있노 니가. 그래서 나도 너 버렸다. 안 지켜주고. 그래서 네가 미쳐가 끈떨어진 연처럼 어디 가가 빨랫줄에 걸리가 살든 나무에 걸려가 살든 가만히만 보고 있었더만 이래놓고 네가 날 부르고 신주단지에 내보고 앉아서 물 한 그릇 뜬다고. 내 새끼를 위해서 한다면 저 범패 같은 저지구석의 조상은 네가 앉아있는 곳에 내가 아무리 맑게 해준들 안 차고 들어오겠나? 타살이 났던 가정이고 자살이 났던 가정이고 피타살이 났던 가정인데 그래 나도 생각해봤다. 니를 데리고 공시가정에 저 병자성이 나는 공시 저자손을 위해서 너를 제자를 만들어 볼까 안 해볼까 생각도 해봤다. 그랬는데 이쪽 집안에 막내딸 자도 자쪽에 있는 조상도 그란다. 야보고 얼른 커라. 너가만 해먹나? 우리도 해먹을기다. 우리 해먹을 때쯤 되면 너가 용서 안 한다. 특히 니. 그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맞는 데가 너무 많으니 아플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너가 강씨 가정에서는 다 필요 없다. 내 새끼 살려야 되겠다고. 아버지는 따끔 공로도 없는데 고모자 이모자는 여기 다 들어와가지고 이 새끼는 내가 살린다 이라고 힘도 없으면서 그런 이 산파전이 매일 해군 육군 공군 해가 들어오니 네가 폐가 풀릴 리가 뭐가 있을 것이며 벌전이 있으니까 닦아달라는 그 원정은 많아가 자꾸 니한테 뭐 신이 니사 신을 하든 무당을 하든 우리는 다 관심이 없고 어쨌든 신 쪽으로 가면 향피와 주고 막걸리 뿌리주고 원인은 찾아줄 거니까 우리는 그 목적으로 니한테 자꾸 하라고 하고 있고 니는 이들이 뭘 목적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나는 무조건 신을 받아야 되겠다로 꽂히고 이 끝없는 짓거리들을 한다 이 말이다. 그러니 오늘날에 들어서서 조상이 감흥을 안 하면 신도 감흥을 안 하면 누가 오는 줄 아나? 이름 다르고 성단은 뜬기, 작기 그런 귀신들이 와서 네 몸에 쫙 앉아서 느낌 주고 점치고 짧다. 근데 나중에는 그런 영가들 때문에 영맥이 다 풀려서 본인이 빙의가 와서 아프다. 그러니 오늘은 그 벌전에 걸린 거 다시 한번 더 닦아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랍니다. 가자. 오늘날에 그런다. 이 깃발을 뽑기 전에 예. 네가 정신을 차린다면 공시가정에서 용서라는 걸 할 거고 할머니가 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면은 네가 신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공시가정에서 너를 대적하는 대자를 만든단다. 무병을 주든 신병을 주든 이 아이가 아들 자손이 터질 수밖에 없도록 그랬을 때 자아가 신이 제대로 공시가정에 실렸을 때는 너를 찾아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 오늘날에 들었을 때 이정성을 드릴 때는 이거는 조상이기도 하고 대신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하다. 대신 여력이 공시가정이 저 자손한테 있고 너한테 잠시 들어왔는 건 조상 주력에 그 다음에 너한테는 몸주 대감이 있고 몸주 선녀가 있다. 그 업양의 대감, 업양의 선녀를 잘 판단내고 나면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소원 성취 네가 원하는 거 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해라. 그리고 많이 닦고 잘 닦아야 된단다. 공시가정 가물에서도 네가 정신이 없지만 강씨가정에서 이미 짓눌리고 있는 세월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마음과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판단 안 내는 저쪽 집안은 아예 내가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저쪽 집안은 진짜 개판업 운전이다. 저거를 갈라놓지 않으면 네가 아들까지 나중에 침범한다 그 기운이.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정성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살치게 할 때 저 집안에 닦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네, 이만큼 일러주고 상단실에 자정하신단다.
느낌이 어때?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제자 아니다. 그러니까 신받는다 생각하지 마라. 제자면 느낌 정도는 얘기를 다 한다. 너한테 알고 찾아오든 모르고 찾아오든 네가 하겠다 약속했든 안 했든 그 말에 조상들은 다 왔다 갔다 하고 너를 통해서 풀어보자고 자꾸 붙는 거야. 신, 너가 신을 하고 안 하고는 야들은 관심이 없다. 그렇게 차고 들어오니까 몸이 더 무겁고 더 힘들고 머리 아프고 그러니 누군지는 몰라도 조상이 있다면 다 풀고 가고 나는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오늘 싹 다 풀어서 가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싹 다 안 좋은 기운은 싹 다 한번 풀어서 다 바깥으로 내모시면 되니까 가자! 기분이 좀 좋아졌어? 네. 너한테는 선녀도 있다 그랬지, 지켜주는. 네. 제일 먼저 오는 게 강씨 가정, 공씨 가정, 그리고 그 다음 가정에 할머니들이 제일 먼저 와서 각자 자손들 지키자고 너한테 제일 많이 표적을 줬고 그 다음에 너를 지켜주는 몸주 선녀. 근데 앞에는 원앙도 있고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다 보니 그 자체를 풀고 나면은 나중에 선녀가 와서 실실실 웃으면서 그냥 기분이 좋아. 그게 신이야. 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강씨가 좀 문을 닫아놓고 너를 태어나게 했을 때 쌤처럼 이런 신감은 있었지만 우리가 분리로 가지 안 그랬고 돈으로, 사업으로, 영업으로, 직업으로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한 번씩 위하고 살자고 왔던 선녀야. 그래서 엄마가 몸구슬하고 놀 때는 이래 같이도 놀아주고 또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쌤 모시고 같이 신나게 신나게 풀고 업양으로 또 아 나한테는 도와주는 운도 있고 업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많이 벌면 내가 이만큼 대접하고 살아야지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 결혼에 매이고 남자에 매이고 거기에 가정에 매이고 자식에 매이다 보니까 너는 맨날 거기에 묻혀가 살았는 거야. 근데 이렇게라도 다 안 다치고 병신 안 되고 바보 안 되게끔 그나마 그래도 사지육신을 멀쩡하게 만들었던 건 이 강씨 가정에 너한테 내려오는 대감 할아버지하고 손길 잡은 선녀 애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좀 알아달라 이거라. 엄마가 그런 귀신에 좀 그만 놀고. 고맙다고? 네. 그 말 말고는 하는 말 없지? 고맙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꼭 지켜주고 해라. 알았지? 네. 선녀 얘기는 그런다. 엄마 니한테 얘기해 주라고. 강선녀는 아직까지 뭐 신이 오는데 때가 있고 시가 있는 게 아니고 너하고 같이 태어날 때부터 이 선녀는 있었어.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후에 어찌됐든지 간에 너무나 많이 지저분한 상황이 되었고 선녀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엄마가 엄마를 건강하게 해줘서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이렇게 구슬하면서 삼천공덕을 잘 닦고 오면 다음엔 엄마 네 꿈에도 가고 예감에도 가고 촉으로도 가고 우리가 점친다 그러잖아. 점으로도 가고 해서 엄마 네가 원하는 대로 열어줄 거니까 아직은 멀었으니까 내가 있다는 것만 알고 엄마 흔들리지 말고 잘 따라오란다. 그러면 쌤 집에 와서 기도 왔다 갔다 하고 얘기하고 닦아가다 보면 알 일 있고 볼 일 있으니 그래 알아 짐작하란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 오늘날이 들어서네 조시제자 모시다나 신장님의 올력이고 장군님의 수법으로 오늘날의 공시가정 강시명당을 둘러보니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신명에서 앞을 서니 오기나고 절개나고 어찌 조상만 탓하느냐. 오늘날이 들어서니 조상 가물에 듬뿍 들어서서 그래 강시가정 부친 여래 때부터 여자를 벌써 두 번 세 번 갈아치우고 어메들도 너를 낳아준 엄마 길러준 엄마도 다 남자들 품에 재가를 하게 되고 배울 게 없어요. 그걸 배워서 네가 지금 시집을 와서 공시가정에서 지금 이러고 사나. 한 가정을 못 이루고 두 가정에 갔을 여자가 가는 이런 형국이 들어서서 이혼한 남편들은 다 여자들이 있고 또 장가를 가고 지금 이게 개판 5분 전이다. 어느 누구 하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연놈이 없다. 너희 부모자를 봐도 똑같고 너희들을 봐도 똑같고 이런 집구석에 맑고 깨끗하지도 않는 이런 집구석에 신이 온들 기가 차고 매가 찬다. 내가 총체중 난국이라 그랬지.
저렇게 죄 없는 아이들을 누가 보살피고, 누구도 죽으면 조상이 되는데 조상이 이렇게 벌자리 많은데 어찌하여 저 아이들은 산 조상한테서도 빛을 못 보고 죽은 조상한테서도 빛을 못 보고 왜 태어났냐고 말을 하면 뭐라고 말을 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네. 지금부터 제자도 아니다 하지 말고 네가 내질러놨는 저 새끼들, 뻗쳐져 있는 저 새끼들을 그나마 장애 안 있고 단명사주 안 만들고 급사를 안 만들고 심장마비 안 만들려면, 그래서 네가 말없이 닦겠다면 도안은 줄 수 있다. 하나 네가 문학 만들어 달라면 나는 할 재주가 없다. 그러니 오늘날에 신장님의 원력이고 장군님의 술법으로 잠시 들어서서 너희 집에 급살 날 일, 타살 날 일, 관제구설 시비 환란 내 걸릴 일을 시간을 좀 늦춰줄 뿐, 알고 따라오고 판단내고 닦아오는 거는 너의 몫이다. 그 판단을 잘 내고 나야 딸에게는 딸에게대로 열어줄 것이고 아들은 아들대로 지가부지 같은 삶이 아니라 한 곳에 정박을 해서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직업군으로도 열어주고 그렇게 할 테니 두 개만 뽑아봐라. 그래서 모른다 하면 매를 때릴 것이고, 이거는 파살이거든. 아는데도 안 지켜도 때릴 것이고, 그리고 노력 안 해도 때릴 것이고, 이게 뭐고, 사람 마음이 됐든 조상이 됐든 신이 됐든 이렇게 맑고 깨끗할 때까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할 때까지 닦아서 자식 새끼들 지키란다. 그래야 그 닦는 과정에서 네 몸도 좋아지고 네가 건강해지고 밝은 정신으로 옳은 판단하고 옳은 마음 먹고 세상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문이 열려야 바라보는 새끼들 때문에 눈물도 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 오늘날에 너가 닫혀 있었던 문, 닫혀서 있던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열어서 맑고 깨끗하게 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라. 제가 너무 과거에 묶여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나, 뭐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나, 과거에 항상 매여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들 아버지가 왜 거기 그 시절에 이렇게 아버지는 또 그렇게 매여서 돌아가셨는지 또 좀 느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좀 마음이. 근데 이제 상담 받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안 아프고 열심히 또 다시 원래 내 삶으로 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또 뭐 많이 빌고 애들하면 애들하고 또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네,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례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집에 영적 예찰을 하러 갔을 때부터 총체적 난국이 시작이 됐어요. 자기 친정 열애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자기가 이렇게 몸이 아픈 이유가 부친 열애가 그런 이 개 농장을 하면서 개를 팔기도 했지만 많이 잡아먹기도 했고, 또 그걸 우리가 충룡살이라 그러거든요. 고와 살이 협치가 되면 옛날부터 고가 붙었을 때 사람이 미치거나 살인을 하거나 살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하거나 이런 거에 모든 살들이 있는데, 이 살해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클 때부터 아버지가 그런 살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도 함께 살지 못하고 계모가 들어와 앉는 상황에서, 부친열에도 돌아가시고 이제 계모도 돌아가신 상황에서 부모창 신자라고 많이 들어왔었고, 두 번째로는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면서 성주나 계축, 증축, 안땅에 벌써 이게 동법이 나서 방구들이 다 뒤집어지고 천장이 다 무너진 그런 형태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지금 이 살해자가 신랑하고도 못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기면통행술이라고, 귀신이 이제 여러 군데 앉아서 본인을 두고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그런 통행술에 의해서 이게 다 뚫린 것 같아요. 혈자리가, 혈맥자리가. 이런 조상에, 당대 조상이 벌써 안 좋은 타살 같은 자살 같은 이런 게 너무 많이 그 줄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이 곧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막는다고는 했지만 자식한테도 그런
이 사고살이나 즉살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치료를 하면서 진짜 총체적 난국이구나. 근데 이제 사례자분께서 그걸 잘 인지를 못하고 자기가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 씌어 있으니까 그 감각이 좀 둔한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아직 않았으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지금 사례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급하게 들어왔던 조상이나 자기가 몸을 아프게 했던 음질이나 음사의 그 귀신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내려가는 이 벌전들은 본인이 닦으면서 우리가 이런 시료를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오는 나라 관청살이나 어떤 사고살을까지는 막아줄 수 없으니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어느 정도 그 유해기간 길게는 만들어줄 수 있으나 시간은 우리가 끌어줄 수 있으나 반드시 들어오는 살이 있으니 막아가라고 이번 사례자한테 좀 저희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례자였던 것 같습니다.